네, 안녕하세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론 앱 제작 강의 영상에 강사를 맡은 김연교입니다. 오늘 강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위젯과 블록 등의 상태 관리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의 위젯이란 UI의 구성 요소로 앱의 모든 것은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젯은 전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추상화 같은 개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제공되는 기본 데모 홈페이지를 통해 위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오른쪽 화면에 모든 버튼, 텍스트 박스, 숫자, 상단의 탭 등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제공되는 데모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main.data 안에 코드들이 있습니다. 처음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코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주석들이 있는데 이런 주석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Command R 버튼을 누르고 해당 정규 표현식을 입력한 뒤 이 정규 표현식 버튼을 누른 다음 Replace All을 누르면 모든 주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코드의 정렬을 위해서 Command Option L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정렬되게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main.dart라는 코드가 있는데 플러터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main.dart에는 myApp이라는 stateless 위젯을 선언하고 해당 myApp은 material design의 앱을 생성하여 리턴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material design은 안드로이드 기본 디자인을 뜻하고 쿠퍼티노 디자인의 경우 iOS 기본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stateless 위젯의 경우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위젯, 즉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고정된 위젯을 선언할 때 사용하며 stateful 위젯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위젯, 한번 렌더링하고 나서도 다시 변화를 감지하여 재렌더링할 수 있는 위젯을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머테리얼 앱을 리턴시켜줄 때 테마와 홈 등 파라미터로 여러가지 값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면 위젯 내용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머테리얼 앱의 파라미터를 보면 현재 테마로 시드 컬러로 딥 퍼플 색깔을 받고 있고 마이 홈페이지 타이틀로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라는 텍스트를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여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앱바의 색깔이 딥 퍼플 색깔에서 딥 오렌지 색깔로 변경되고 이 타이틀의 이름이 제가 변경한 플러터 데모 텍스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홈페이지는 마이 앱과 달리 stateful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 위젯들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tateful한 위젯이기 때문에 state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stateful 위젯은 항상 createState라는 함수를 override하여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마이 홈페이지 화면을 빌드하는 부분을 보면 scaffold라는 것을 리턴해주고 있는데 scaffold는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aterial 디자인 기반의 레이아웃 구조를 제공하는 위젯입니다. scaffold 안에 앱바, 바디, 플로팅 액션 버튼 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앱바에는 앱바 위젯을 선언하여 생성하고 있고 바디 부분엔 컬럼 안에 텍스트 위젯 두 개를 추가하여 센터 위젯으로 감싸 가운데 정렬을 한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 코드에서 네모 박스 친 모든 부분이 전부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을 누르면 increment counter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 내부에 선언된 counter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setState 함수를 통해 현재 state의 상황을 새로 고침하여 다시 렌더링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단의 플로팅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에 텍스트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 페이지의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는 숫자의 카운터를 세기 위해서 main.dart 내에서 카운터 변수를 선언하고 floating action 버튼을 누를 때마다 setState 선언을 통해 카운터를 새로 고침시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간단한 데모 페이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복잡한 앱의 경우 UI와 카운트를 세는 비즈니스 로직이 한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나 유지 보수 등의 측면에서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록이나 프로바이더, GetX 등과 같은 패턴들을 사용합니다. 블록은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의 약자로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함으로써 유지 보수하기 좋은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고 상태 관리 코드가 분리되어 있어 UI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만 다시 렌더링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테스트가 용이해지고 상태 관리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블록의 구조는 UI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 스트림을 구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상태 처리는 모두 블록 안에서만 처리하게 되므로 UI와 상태 처리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블록 패턴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림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해 rx.dart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플러터 pub add rx.dart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플러터에 rx.dart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성공적으로 명령어가 수행된 뒤 pubspec.yaml 파일의 dependency를 통해 rx.dart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내에 블록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countblock.dart라는 파일을 만들어 카운트 상태 처리를 해주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합니다. 여기서 스트림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해 rx.dart를 임포트하여 behavior subject라는 객체를 활용하여 보다 리액티브한 코드를 구현합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블록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countblock.dart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countblock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한 뒤 count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또 스트림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 패키지에 아까 추가했던 rx.dart를 임포트해 줍니다. 비헤이비얼 서브젝트를 객체를 생성하여 cdd라는 명령어를 통해 0으로 초기값을 세팅해 줍니다. 이제 addCount라는 함수를 생성하여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는 함수를 만듭니다. 카운트를 증가시켰으면은 count서브젝트의 스트림에 해당 카운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getter 함수를 생성하여 해당 스트림의 데이터 값을 count라는 getter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my 홈페이지로 돌아와 기존의 counter와 관련된 mod 코드들을 제거하고 counter 블록 객체를 가져와 선언합니다. 스트림 빌더를 통해 counter 블록의 스트림에 데이터가 존재하면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텍스트로 보여주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progress indicator를 띄워주도록 합니다. 또한 floating action 버튼을 클릭하면 counter block 객체에 addCount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여 count를 증가시켜주도록 합니다. 다시 main.dart로 돌아와 기존의 count를 증가시켜주던 부분을 제거하고 방금 전 생성한 counter block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카운터를 표시해주는 텍스트 부분에 스트림 빌더를 선언하고 스트림을 방금 선언한 카운터 블록에
CountStream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스냅샷에 이 스트림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스냅샷에 데이터가 있다면 요 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여 스냅샷에 데이터를 담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를 리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의 onPressed 에는 카운터 블록 객체에 addCount 함수를 호출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앱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UI와 카운터를 증가시켜주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한 블록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더 패턴입니다. 프로바이더 패턴은 각 위젯의 전역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프로바이더와 위젯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컨슈머로 구성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블록 패턴에 비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Change Notifier를 구현한 Counter Provider를 추가하고 나면 모든 위젯에서 오른쪽과 같이 해당 프로바이더를 가져오는 컨슈머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